인천시 계양선거구가 둘로 나누어진 17대 총선 이후 계양갑은 줄곧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동지였던 두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19대 총선 계양을 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당적을 옮긴 최 후보는 계양갑에서 민주당이 계속 당선됐지만 지역 발전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양에서 태어나고 자라 계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지역 개발이나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고 지역구 수성에 나섭니다. 유 후보는 3선에 성공하면 국회에서 더큰 일을 할수 있다며 중앙 정치에서 쌓은 힘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32년째 계양에서 살고 있고 계양과 함께할 자신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상임위원장 내지는 원내대표의 도전을 가지고 이 힘을 삼선의 힘을 가지고 계양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이바지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는 같은 입장입니다. 적으로 만났지만 동지였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책 대결로 표심을 얻겠다는 각오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